봅시다. 실수 M에 대해서 0,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. 뭐 점의 개수니까 식을 일단 나란하게 한번 적어볼게요. X3승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더하기 1 이 친구랑 그 다음에 MX 플러스 1은 자 여기에서 갈림길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임의의 t, 요 이름이 뭐 f는 쓰면 안 되고 이 부분만 만약에 hx다 라고 할게요. 왼쪽에 원래 있던 요 y라는 부분 t, ht에서의 접선이 여기에서 y절편이 0,2니까 0,2를 지나도록 뭐 이렇게 해서 t에 대한 3자식이 나오잖아. 미적일 분위기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죠.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접점이 접점 t 접점의 x좌표 접점 접점 접점의 x좌표 3개가 되도록 M을 이렇게 근을 찾아서 할 텐데 3차니까 근 3개 하려면 아마도 이 T에 대한 3차식에서 다시 한번 뭔가 미분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고 이거는 미적일 파트에서는 나름 난이도도 있고 좀 복잡한 문제 일반형일까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.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입니다만 이과생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. 이 부분의 식을 2를 넘기고 x를 나누어서 분수 형태가 나와도 우리는 미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넘겨보면 2를 넘기고 x를 나누어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었고 x로 나누었으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얘는 자, M 이렇게 되겠죠. 만약에 이 부분을 그래프로 정확하게 표현만 할 수 있다면 교점이 3개 맞네? 아, 3개가 아니네. 만나는 점의 개수를 M을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찾는 게 훨씬 빠른 거잖아. 그래서 이과생은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겠죠. 그렇다면 위에 것처럼 미적일 분위기로 풀 거라 그러면 근이 교점이 한 개 있을 때, 두 개 있을 때, 세 개 있을 때 또는 없을 때 나누기가 조금 눈에 안 보이니까 수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M에 대해 M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인가,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인가, 요 왼쪽 부분을 GX라고 한 다음에 GX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답을 판단을 하자. 이 방향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gx가 궁금해요 하면 미분해보면 되겠죠. g'x, gx 한번 적고 갑시다. gx는 x제곱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를 내려와서 플러스 되고 x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얘가 0 되길 바랍니다. 0 되는 극점을 찾아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통분해 봅시다. x제곱으로 통분해 보면 2x3승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더하기 1은 0 분자에서 일단 1은 보이니까 조류제법으로 조금 풀어볼게요. 2랑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1 그 다음에 여기서 1 될 것 같은데 2 1 1 0 아 그렇다면
G'X가 0이 되는 지점은 1에서 중근까지고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분의 1에서, 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되는 거고, 여기에서 1에서는 중근을 가지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다면 얘는 극정은 아닌 거죠. 그 다음에 x-1이 두 개가 있으니까, 그래서 요 식을 이꼴 잠시 지우고 다시 적어보면 x제곱에 x-를 먼저 적을까요? x-의 제곱에다가 2x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얘가 0이 되도록 찾아봅시다 라는 형태가 되고. 자, 그렇다면 gx는 이 친구 덕분에 0은 정의가 안 되겠죠. 그래서 0으로 만약에 플러스 0으로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?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까? x가 플러스 0으로 다가가게, 0 플러스로 가게 되면, 이거는 0으로, 0으로 갈 텐데, 0 플러스면,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, 그 다음에, 저 부분이, 요 부분이 무한대 갈 테니까, 마이너스 무한대 갈 것 같고, 마찬가지로, x가 0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, 플러스 무한대 가게 될 것 같고, 끊어져 있는 형태고,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은 제곱 덕분에 요 부분에서는 아마도 극점은 아니고 변곡점이지 않겠나. 2 프라임도 0이 될 테니까 제곱 덕분에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증감표 한번 표현해 볼까요? x가 마이너스 2분의 1, x가 따다다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, 그 다음에 따다다다 0일 때, 그 다음에 1일 때,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gx, g'x 문제 되겠네요. g'x는 자, 여기서는 0이 되고 여기서는 0이 되고 0에서는 여기는 아예 정의가 되지 않을 테니까 x 이렇게 합시다. 그 다음에 구호는 어떻게 되나요? 마이너스 1n 항상 양수. 마이너스 2분의 1 왼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,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에, 플러스에, 플러스에 이렇게 되겠죠. 2 프라임 안에도 대충 형태가 올라가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. gx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데, 자, 여기에서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인 거고. 맞죠? 그 다음에 여기는 극점은 아니라 변곡점이겠죠? g의 1, 변곡점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. 그렇다면, 밑에다 화면을 내려, 여기다 바로 그려봅시다. 내려. 끌어내릴까? 여기다 그립시다. 자, 여기 함수값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g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만가가 좀 필요한 것 같고, 여기 극점이니까요. 변곡점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 표현하기 위해서 g의 1은 또 얼마인가 이거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고. g가 위에 있나요? 여기다 적고 갑시다. g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제곱하면 4분의 1, 그 다음에 2분의 3, 역수하고 더하셈 하니까 더하기 2, 4분의 15,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,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. 자, 이 정도로 대충 감이 오죠? 자,
자, 여기 무한대에서부터 이쪽에서는 어떻게 내려올 텐데,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극점되어서 여기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로 흘러가는 형태일 테고, 그 다음에 1에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에서 변곡점 삼지 생겼다가 그래도 근에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, 이런 정도로 GX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. 여기는 1, 마이너스 3. 답에 영향 줄 것 같지는 않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분의 15. 이제는 감이 오죠. M이 어떻게? 여기다가 M을 그릴 텐데, M이 여기 밑에서부터는 계속 뭐가 되느냐면, 이 변곡점 덕분에 극점이 아니니까 전부 다 교점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. 처음으로 두 개 되는 지점이 하나 존재하죠. 여기 극점 지날 때. 딱 이 부분에서만 M이 두 개가 되죠. 요 M에서 M이 4분의 15일 때, 비로소 FM은 2가 되는 거고, 요 위에서는 FM이 3이겠죠. 요 아래에서는 FM은 1인 거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면,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올라서 어디까지 오게 되면 얘는 연속이냐, 그러면 4분의 15가 되기 전까지는 1로서 쭉 연속인 거고, 4분의 15가 되면서 2가 되었다가, 이 점에서는 2만 되었다가, 나머지 그 넘어서는 순간 3이 되니까 답이 보이잖아요. 4분의 15까지는 뭐가 되겠다? 연속이다. 그래서 답이 4분의 15다. 범위로 하면,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4분의 15까지 범위에서는 FM이 1로 연속이다.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. 그래서 올려보면 여기 있나요? 4분의 10. 느려서 적었지만 바로 그림으로 딱, 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의외로 그렇게 긴 편 아닙니다. 염두에 두고 복습해보고.